7장이죠.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제목인데, 이 7장은 사실 2017년도에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편이 출제형이 바뀌면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알고리즘 이후에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개발해서 그거를 이제 개발 실무에서 운영하면서 생기는 또 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물어보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객체지향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자바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그 필드에서 많이 다루는 실무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운영될 때까지의 주기인데 전부 8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요구사항을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설계하고 구현하고 구현된 거를 테스트하고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알고리즘은 주로 이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한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C나 자바와 같은 프로그램 언어를 선택해서 코딩하는 건이 소프트웨어 구현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주로 이렇게 네 가지의 관리 형태가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요구 관리, 형상 관리, 유지 관리, 품질 관리라는 게 있어요. 요구 관리는 말 그대로 이제 고객들의 요구를 관리하는 거죠. 고객들의 요구가 계속 바뀌게 되면 개발자가 개발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과 개발자가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상호 이렇게 동의하는 과정에 관한 관리가 바로 요구 관리고요. 형상 관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이 중간에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뀌죠. 소스 코드도 바뀌고, 그 다음에 문서 작업하는 것도 바뀌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체 과정이나 유지보수하는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라서 시스템의 형상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을 이 형상 관리 또는 버전 관리라고 합니다. 자, 유지 관리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도중에 뭔가 또 변경 사항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수정해 줘야 되죠. 이 경우에 이제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계속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해 주는 것을 주로 유지 관리라고 합니다. 자, 품질 관리는 원래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때 목적에 부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만족도를 검증하면서 관리하는 것을 품질 관리라고 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에 관해서는 주로 6가지 품질 특성을 논의하는데요. 이게 ISO 국제표준기구 9126에서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기능성, 사용성, 신뢰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효율성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functionality, 그다음에 usability, reliability, maintainability, portability, efficienc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성. 자, 고객이 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그 기능을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잘 제공하고 있느냐, 특히 그 기능이 표준을 잘 지키고 보안이 잘 되어 있느냐를 이런 품질을 따지는 게 바로 기능성입니다. 그 다음에 만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가 편한가,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도 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게 가능한가, 이게 이제 사용성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가, 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발생할 경우에 바로 회복이 가능하고 서비스 중단 같은 게 일어나지 않는가, 이게 바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냐, 그래서 신뢰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운영 환경이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운영 환경이 일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냐,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꾸준히 제공되느냐, 이게 바로 유지보수성입니다. 그 다음에 한 시스템에서 운영되다가 다른 시스템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냐, 시스템 환경을 바꿔도 소프트웨어 여전히 운영이 가능한가, 이게 바로 이제 이식성이고요. 자, 소프트웨어가 시행되면서 컴퓨터 자원을 사용하는데 그 자원이 너무 낭비하진 않은가, 느리진 않은가, 이렇게 따지는 게 바로 효율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핵심인지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이제 따질 때 공간 효율성하고 시간 효율성을 따집니다. 공간 효율성은 그 알고리즘이 시행하는 동안에 필요로 하는 메모리 공간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그거를 따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 입출력에 따라서 입출력이 크거나 작을 때 당연히 메모리 공간이 비례해서 증가하겠죠.
하지만 그런 입출력 크기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이제 공간, 이걸 고정 공간이라는 게 있고요. 입출력 크기에 따라서 추가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공간을 이제 가변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 공간 플러스 가변 공간이 이제 공간 효율성을 이제 가늠하는 요소가 되는 거고요. 시간 효율성은 그 알고리즘을 이제 준비 땅 그래서 마지막 종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만큼 짧으냐 기냐를 가지고 따지는 효율성을 시간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고급 언어로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을 기계 코드로 번역하는 이 번역 시간하고 또 번역된 그 기계 코드가 실제로 실행되는 실행 시간 이게 두 가지를 따지는데 주로 번역 시간보다는 실행 시간에 많이 효율성을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실행 시간 효율성은 그 입력 개수가 점점점점 커지면 과연 실행 시간이 어떤 형태로 늘어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입력 개수가 10개나 100개나 1000개나 실행 시간이 똑같아요. 그러면 실행 시간이 굉장히 좋은 거죠. 반면에 입력 개수가 10배가 늘어나니까 실행 시간이 10배가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10배가 늘어났는데도 5배밖에 안 늘어날 수도 있죠. 이처럼 이제 입력 개수에 따라서 실행 시간이 어떤 형태로 늘어가는지를 측정하는 게이 시간 실행 시간 효율성인데 보통 빅오 표기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 대문자 오를 쓰는 거죠. 대문자 오를 쓰고 그 가로 안에다가 입력 개수가 점점 커지면 어떤 형태로 실행 시간이 늘어나는지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빅오한 다음에 C 그랬습니다. C는 상수인데 얘는 입력 개수와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거죠. 가장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빅오한 다음에 이제 로그 N 그러면은 이게 이제 로그 N 이런 형태로 올라가죠.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일반적인 n 그러면은 이제 1 참수 n 로그 n n 제곱 n의 3승 2의 n승 이제 자연 지수 2의 n승 점점점점 실행 속도가 그 데이터가 많아지면 급속도로 느려지는 게 바로 이쪽 낮은 쪽입니다. 소팅 알고리즘 5개에 관해서 이제 이 실행 시간의 효율성을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최선의 경우 평균, 최악의 경우. 자, 최선의 경우는 뭐 이런 거겠죠. 이미 소팅되어 있는 걸 소팅하는 경우죠. 별로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실행 시간이 짧은 경우가 최선이고요. 최악은 가장 실행 시간이 나쁜 경우, 효율성이 나쁜 경우죠. 평균은 이제 그런 것들의 평균인데 보시면 선택 정렬, 버블 정렬, 삽입 정렬은 최선, 평균, 최악이 다 똑같이 O, 빅 O의 N 제곱으로 되어 있죠. 삽입 정렬만 최선의 경우에 O의 N승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N제곱입니다. 자, 병합 정렬을 보면 최선, 평균, 최악의 경우 다 좋습니다. 다 좋은 형태고요. 퀵 정렬은 최악의 경우만 나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정렬 알고리즘이 시간 효율성, 실행 시간 효율성이 큰가를 비교했을 때 병합 정렬이 모든 경우에 가장 좋은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키텍처라는 게 원래 이제 건축물의 구조, 이런 것을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컴퓨터도 컴퓨터 아키텍처라고 있죠. 컴퓨터 구조를 말합니다. 소프트웨어도 구조가 있다는 거죠.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전체의 골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논리적 구조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그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MVC 구조, CS 구조, 다층 구조, 저장소 구조 등으로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보통 어플리케이션 개발 모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MVC는 자, 첫 번째 형태죠. MVC는 모델, 뷰, 컨트롤 이 컨트롤러 이세 가지 세 단어의 약자입니다. MVC죠. 그림을 보시면 지금 모델이 있고요. 뷰가 있고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이제 사람이 그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작동하기 위해서 쓰는 일종의 메뉴 뭐 이런 부분이고요. 뷰는 실제 그 소프트웨어가 사람한테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모델은 그 뒤쪽에서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핵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뷰 같은 경우를 통해서 뷰의 컨트롤, 사람의 컨트롤이 뷰로도 할수 있고요. 그럼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모델로 하면 실제 그 프로그램이 내부에 있는 어떤 변화를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이쪽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논리가 이 뒤쪽인데, 이두 부분을 분리하는 모델이 MVC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모형은 이제 CS입니다. 보통 클라이언트 서버인데,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거죠.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을 보통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서버라고 해서 주로 네트워크 기반의 분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웹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파이어폭스라든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웹 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에 해당되고요. 그 클라이언트에서 사람이 요구하면 웹 서버 쪽에 아파치와 같은 웹 서버 쪽에서 이제 서비스를 해주고죠. 해주죠. 이게 이제 서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는 주로 사용자의 요청이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서버는 그 요청에 관한 결과물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층 구조는 N티어라고 하는데 이제 뭐 3티어는 3층이고요. 4티어는 4층이죠. 주로 3티어를 많이 쓰는데 클라이언트 서버는 엄밀히 따지면 2티어입니다. 그렇죠? 층이 두 개죠. 근데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3티어죠. 이런 중간 계층을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부하, 로드가 막 발생할 경우에 부하를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로드 밸런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클라이언트끼리 또는 뭐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도움을 받지 않고 바로 연결하는 거라든지 이런 중간 과정을 해주는 게 바로 중간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3계층 구조는 맨 꼭대기 클라이언트 계층을 프레젠테이션 계층, 그다음에 맨 바닥에 있는 서버 계층을 데이터 계층이라고 하고요. 중간에 있는 거를 트랜잭션 또는 어플리케이션 계층, 비즈니스 로직 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개별 모델 모형 가운데 네 번째, 레파지토리 저장소 구조라는 겁니다. 이 저장소 구조는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다수의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특정한 서브 시스템한테 공유 저장소를 두고 나머지 서브 시스템은 이 공유 저장소를 가지고 있는 서브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약간 이제 다른 서브 시스템 볼 때는 수동적 형태의 데이터 집중화 구조인데 이거가 좀 반대의 개념으로 능동형 형태로 있는 게 보통 블랙보드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서브 시스템들의 역시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는 건 똑같은데 특정 보관 시스템에 있어서 데이터의 변동이 생기면 관련 있는 다른 서브 시스템에도 적극적으로 변경 사실을 전파해 주는 그런 구조가 블랙보드 구조가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 쪽그 알고리즘의 진전된 소프트웨어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객체 지향이죠. 그래서 객체 지향에 관한 용어 의미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상식적인 내용들을 이제 묻는 내용들이 이 실기 부분에 있어서 필드 분야의 지식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이제 개념들이죠. 객체. 객체는 현실상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이런 이제 실제 사람이 객체고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예를 들어서 홍길동의 뭐 학생이라고 그러면 학번, 나이, 혈액형 등등등 이것을 애트리뷰트, 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홍길동 같은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여러 명 있겠죠. 그러면 다 대학생마다 다 학번이 있고 그래서 학번이라는 속성을 공통된 속성을 갖는 객체들을 모아서 이제 클래스라고 하죠. 클래스마다 고유의 속성도 있고 고유의 연산, 보통 메소드 또는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비슷한 객체들을 묶어내는 것을 보통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화라고 하고요. 객체로 묶다 보니까 객체에 있어서 이렇게 상세한 내부의 내용, 데이터나 연산은 숨기고 외부에는 이제 필요한 인터페이스만을 제공해주고 그 인터페이스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음으로 해서 다른 객체랑 이제 상호 작용을 하도록 하는 것을 보통 캡슐화라고 합니다. 인캡슐레이션. 그래서 내부의 구현 부분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걔가 새롭게 개선되거나 변형되어도 인터페이스를 통한 연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지. 이걸 보통 정보 은닉 현상, 내부 정보를 감췄다고 그래서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객체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까를 가만히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속성의 연산만을 추출하고 나머지를 이게 다 감추는 그런 작업을 추상화라고 하죠. 추상화. 그래서 추상화를 하기 위해서 클래스 내에 뭐 연산을 이렇게 정의하거나 클래스 자체를 데이터 타입으로 명시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명령어를 사용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추상화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유사한 클래스들을 또 분류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것을 보통 일반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대학생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교수도 있다고 그러면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면 이제 좀더 일반화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화를 시키면 이제 상하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말했듯이 사람과 밑에 있는 대학생, 교수. 그래서 위에 있는 걸 상위 클래스, 슈퍼 클래스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것을 서브 클래스라고 합니다. 일반화를 통해서
그 위에 있는 것을 보통 부모 클래스, 상위 클래스, 일반을 통해서 묶여 있는 기존의 클래스를 하위 클래스 또는 자식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 하위 클래스의 공통된 속성과 연산은 이제 일반을 통해서 상위 클래스의 속성과 연산으로 표시가 되는데,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죠. 상위 클래스에 있는 속성과 연산은 하위 클래스에서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상속, 인헤리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의 상위 클래스에서 물려받으면 다질 상속이라고 하고요. 둘 이상의 상위 클래스에서 물려받으면 다중 상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대에 걸쳐서 이런 상속이 벌어지면 보통 반복 상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위 클래스로부터 일부만 물려받는 것을 보통 선택 상속이라고 하고, 상위 클래스 안에 보통 퍼블릭이나 프로텍티드가 선언되어 있을 때에만 상속이 가능하고요. 만약 프라이빗 그러면 하위 클래스가 상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폴리모피즘, 몰프라는 게 어떤 형태를 말하고요. 폴리라는 게 여러 가지요. 여러 가지 형태라는 뜻인데, 이제 공통된 어떤 연산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연산자가 타입에 따라서만 다 다르게 사용이 되지, 이름은 똑같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다형성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형성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 클래스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클래스 안에 연산들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메모리도 절약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 클래스 정의된 연산을 또 하위 클래스에서 때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형성에 의해서 그 변형이 되는데, 이 다형성에는 이 오버라이딩이라는 게 있고 오버로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버라이딩이라는 것은 상위 클래스에 있는 연산자를 하위 클래스에 있는 연산자에서 다시 정의해서 쓰는 이런 다형성을 오버라이딩이라고 하고요. 상위 클래스에서 연산자 외에 또 다른 형태를 이제 추가해서 연산자를 다시 정의하는 것을 오버로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다형성과 관련돼서 이 바인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통 그 실행 시간에 하위 클래스의 객체 타입이 이제 적합한 동작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거, 결정되는 것을 보통 동적 바인딩이라고 하고요. 실행 시간이 아닌 컴파일 시간에 그런 다형성의 특화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보통 오버로딩, 다형성이 바로 그런 컴파일 타임에 이루어집니다. 자,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이란 말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설계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패턴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나 솔루션을 일정한 양식으로 형식화하는 것을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리팩토링이라고도 있죠. 소프트웨어 수행 결과는 그대로 두죠. 그대로 두면서 내부 구조만을 다시 조정합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를 잘 조절해서 버그가 발생할 확률도 이제 줄이고, 또 유지보수하는 것도 효율성 있게 바꾸고 하는 거고요. 마틴 파울러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의 이름이 리팩토링인데, 이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리팩토링의 기법은 뭐 필드를 감추거나, 메서드를 추출하거나, 아니면 타입을 일반화시키거나, 메서드 이름을 변경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가독성도 높아지고 또 유지보수와 디버깅이 훨씬 쉬워지고 생산성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버트 마틴이 객체지향 설계의 5대 원칙이라서 솔리드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솔리드는 싱글 리스폰시빌리티, 단일 책임 원칙의 S 하고요. 그다음에 오픈 클로즈드 프린시플, 개방 폐쇄 원칙의 O. 그다음에 리스크 오프 서브스티튜션, 그래서 리스크 오프 교환 원칙의 L, 인터페이스 세그로게이션,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그래서 I, 마지막 디펜던시 인버전, 그래서 의존관계 역전 원칙, 그래서 D, 솔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객체지향 설계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죠. 이 단일 책임 원칙,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을 진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의 클래스에 둘 이상의 기능이 들어가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하나의 클래스나 모듈은 딱 하나의 기능만을 갖도록 한다. 이게 단일 책임의 원칙, 싱글 리스폰시빌리티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각각의 요소, 엔티티는 확장하는 데에서는 마음껏 해야 되지만 변경하는 데에서는 쉽게 하도록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이라고 그러죠. 개방, 확장에는 개방도 있어야 되고 변경에는 닫혀 있어야 되는 데서 개방 폐쇄 원칙이라고 합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기존 코드를 자꾸 수정하려고 하지 말고요. 상속하거나 확장을 통해서 변경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서브 타입, 서브 클래스 이런 것은 그 자기의 상위에 있는 슈퍼 클래스로 이제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상속은 다형성을 통하여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리스크오프의 교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메서드만 인터페이스로 제공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 메서드는 관계를 끊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범용의 통합 인터페이스보다는 특정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는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 만드는 게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지 말고 추상화된 것에 의존해서 설계를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죠. 상위 모듈이 하위 모듈에 너무 의존하면 하위 모듈을 변경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상위 모듈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상위 모듈은 별도의 추상화에 의존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Dependency Inversion이라고 해서 의존관계 역전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기법이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하고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이 있습니다. 자, 블랙박스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모르면서 테스트하는 거가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큰 시스템 테스트할 때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요구 명세서대로 과연 잘 구현됐는지 테스트하는 게 바로 이 블랙박스 테스트고요. 화이트박스는 소스 하나씩 하나씩 따지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모듈 내 결함을 찾기 위한 단위 테스트 수로 사용을 합니다. 자,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소스 기반 테스트이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오류를 찾아내는 이제 정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실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실행하면서 오류를 찾아내는 동적 분석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적 복잡도를 측정하는 구조적 기법이나 반복 구조에 대해서 한정해 실시하는 게 이제 보통 루프 테스트 이런 것들이 이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의 종류가 되고요. 블랙박스는 이제 박싱 형태로서 내부를 잘 보지 않고 주로 인터페이스 중심으로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내부 구조나 구성 모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대신에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나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할에서는 동등분할 기법, 경계값만을 분석하는 경계값 분석 기법, 그다음에 경영 기반 오류 예측 기법, 그다음에 원인과 결과 그래프 기법 이런 것들이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쓰는 명칭 가운데서 검증과 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verification, validation. 사실 한글로 번역할 때참 애매한데 영어로는 분명합니다. verification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 때 정말 올바르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원래 만들기로 했었던 그 기능 명세서 내용대로 제대로 잘 만들었느냐. build the product right라고 영어로 했죠. 그래서 개발 규격과 요구를 충족하느냐 하는 거고요. 확인, validation은 우리가 올바른 제품을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Build the right product죠. Right. 고객 입장에서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개발됐는지, 사용자 요구가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를 입증하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3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학, re-engineering, 역공학, reverse engineering, 재사용, reuse 세 가지를 뜻하는 건데, 재공학은 그 리팩토리형에서 이야기했지만 소프트웨어의 그 데이터나 기능 등을 변경하나 개선해서 유지보수가 가급적 쉽도록 해주는 게 재공학입니다. 역공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순서를 순공학이라고 할때 이와 반대되는 게 역공학이죠. 그래서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의 앞단계,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의 설계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추정해내는 것을 역공학이라고 합니다. 재사용은 말 그대로 재사용입니다.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나중에 반복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폭포수 모델이라는 게 있고, 요즘 이제 애자일 방법론이라는 게 있는데, 폭포수 모델은 이제 앞에 소프트웨어의 생명 주기에서 말했던 것 같은 겁니다. 뭐 차례차례 이래서 소프트웨어를 요구사항 분석한 다음에 설계하고 구현하고 시험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 유지보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폭포수 워터폴 폭포수가 이렇게 단계단계로 떨어져 내린 것처럼 한다고 해서 워터풀 모델이라고 하고요. 애자일은 영어로 애자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날렵하다, 기민하다 뭐 이런 건데요. 그 전통적인 폭포수 모델과 좀 다르게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개발해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발 방법론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개발 방법의 특별한 모습을 표현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포수 방법이 좀 무겁다고 그러면은 애자일 개발 방법론, 보통 경량 개발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애자일 방법론엔 구체적으로 스크럼 또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폭포수 방법론하고 애자일 방법론을 비교를 해보면 폭포수 방법론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전체 프로젝트를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면서 하는 거고요. 여기는 주로 마지막 문서 단계까지 철저하게 다 돼서 이거를 이제 사용자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 마지막 종료 시점까지 다 지켜본 다음에 제대로 다 되었을 때 프로젝트가 종료 시점에서 이제 인수가 되면서 운영되는 거죠. 그래서 좀 느리게 되는 거고, 애자일 방법은 프로젝트 일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고객 중심으로 계획을 고객과 상의하면서 융통성 있게 바꾸고요. 문서 산출물보다는 그 정작 중요한 소프트웨어 코딩이 제대로 되는지 고객한테서 계속 수시로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가 그때그때마다 정확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요즘은 애자일 방법론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애자일 방법론 가운데 스크럼입니다. 보통 이제 스크럼이라고 하면은 개발팀을 스크럼이라고 하죠. 스크럼 메스터 그러면 개발팀의 장애를 제거하거나 개발을 지원하는 사람을 스크럼 메스터. 스크럼 팀 그러면 이제 그 멤버들입니다. 보통 5에서 9명 정도가 제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팀워크를 이루기 좋은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스크럼이라고 하고, 이 스크럼 보통 15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팀에서 일정한 이제 개발 주기를 갖게 되는데, 보통 1주 내지 4주를 갖는데 이걸 보통 스프린트라고 하고요. 이 스프린트마다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은 보통 제품 책임자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스프린트 동안의 개발 목록들을 보통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하고요. 개발 완료할 때까지 아직 남아있는 작업량을 보여주는 것을 보통 소멸 차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크럼은 이제 그 스크럼 그 팀원들 개개인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회의를 하고 또 상의하고 스프린트 같은 이제 개발 계획을 그때그때마다 작성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상의를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매겨진 요구사항 목록들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걸 보통 프로덕트 백로그라고 하고요. 이런 우선순위는 이제 개발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고객하고 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품 개발 책임자가 그런 부분을 이제 정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 보통 스크럼 방법, 애자일에 이제 잘 쓰는 방법이 마지막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은 이제 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익스트림 프로그램의 특성을 잘 설명을 합니다. 심플 디자인. 소프트웨어 설계는 최대한 단순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페어 프로그래밍. 개발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두 명, 두 명씩 짝을 이루어서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다음에 컬렉티브 코드 오너십. 이거는 뭐냐면 어느 코드는 누구든지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따라서 공동 책임을 갖는 게 원칙이다. 리팩토링.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코드의 이제 복잡함이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코드 리팩토링을 실시를 해야 된다. 스몰 릴리즈. 다 만든 다음에 고객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돌아가면 빨리빨리 고객한테 제공해서 고객이 수시로 체험하고 피드백을 주도록 해야 된다. 4 hours per week.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 된다. 능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플래닝 게임. 그다음에 프로젝트 계획은 지금까지 팀 수행 결과와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을 기반으로 항상 최신을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메타포, 가급적 쉬운 그림이나 스토리를 사용해서 개발 시스템을 표현한다.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인 워터폴의 방법에 비해서 굉장히 현장 중심이고 실무 중심이고 고객하고 어울려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애자일 방법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 XP,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